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9시 반부터 법회가 시작이 돼서 시간이 벌써 많이 경과됐습니다. 또 나중에 제사까지 지내야 되니까 오늘은 아주 스케줄이 빡빡한 하루입니다. 지난주에 연가전에 법문을 할 때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하는 것은 곧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중생들은 윤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가들은 다음 생에 또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날 겁니다. 아라한가를 정등해서 깨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축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 지금은 내가 뭐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전생에는 내가 또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지 모른다. 내 전생의 이름으로 영가님께서 극락왕생 해달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부터냐? 다섯 번째 줄이지요. 연가전에 이거는 361페이지네. 414페이지 또는 361페이지. 연가전에 다섯 번째 줄을 보면, 4대 육신 의지하여 한 세상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니 허망하기 그지없네. 이 육신에 집착 말고 참된 도리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서 부처님을 칭견하리. 인연따라 모인 것은 인연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이라. 살아생전 내차가든 4대 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거드니 주인 없는 목석일세.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할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집착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4대 육신 의지하여 한 세상을 살았지만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내가 4대 육신에 의지했다는 말이죠. 4대는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그럼 이 네 가지로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흙하고 물하고 불하고 바람을 기가 막힌 비율로 섞으면 그게 사람 몸이 됩니까? 이거는 아무리 천재과학자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 딱딱한 성질, 수, 뭔가 연결해주는 성질, 화, 뭔가 뜨거운 성질, 불에 좀 익게 하는 성질, 풍, 뭔가 움직이는 성질,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 4대 육신 의지에서 한 세상을 살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내가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의지를 해가지고
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정신과 영혼이 별개다. 이 말은 더 길게 보면 몸은 비록 낡고 병들어도 이 정신은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또 다음 생에 태어나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른 몸을 받을 것이다. 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중생들이 윤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처님이 발견한 그 진리를 바로 알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갓난아기, 인자 네다섯 살 된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왜 동생이 없어? 나도 동생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은 뭐 그러고 이제 그 네다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나는 왜 동생이 없는 거야? 동생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야?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삼신할머니 데리고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하죠. 같은 맥락에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에는 사라지니 허망하기 그지없네. 이 육신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다. 나는 내 정신, 나의 영혼은 영원한데 육신은 허망하니까 계속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바로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 육신에 집착 말고 참된 도리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챙겨나리. 육신에 집착하지 마라. 왜? 육신은 이 몸뚱아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니 없다가 있을 때는 인연 따라 그렇게 모여서 생기는 거다. 또 이 육신이 사라질 때도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다. 다 인연이 이 육신을 만들었다가 흩어지게 한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이다. 태어난다는 말은 인연 따라 모이는 것이고 죽는다는 말은 인연 따라 흩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생전 애착하던 4대 육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한순간에 숨고두고 나면 주인 없는 목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요지는 그겁니다. 육신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말고 다 모든 것은 인연에 맡기도록 해라. 대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참된 도리를 깨달으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애착하지 말고 부처님의 참된 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어린아이에게 애가 어디서 나와요? 어린아이가 물어보니까 삼신할머니 가져다 주는 거야. 근데 네가 말 잘 듣고 착해야지 삼신할머니 동생 데려다 줄 거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 나 빨리 동생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게요. 그래, 그러면 삼신할머니 동생을 데려다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바깥에서 비 오는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비가
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주 몇 킬로나 되는 높은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온몸이 박살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박살나고 나서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바위에 부딪히고 아니면은 뭐 웅덩이 같은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한참을 고여있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무슨 공단이나 그런 데로 지나가면 또 온갖 더럽고 독한 것들 다 마셔야 돼요. 그 고생고생 해가지고 바닥까지 갔는데 또 거기서 하늘로 또 구름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같은 짓을 또 하는 거야. 또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또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마시고 만약에 물이 영혼이 있다. 자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의 인생이 너무 괴롭죠.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비하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빗소리가 좋다 그러지만 비의 입장에서는 저 소리는 내 몸뚱아리가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 몸뚱아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데 옆에 있는 비라는 애는 야 참 저 소리 참 좋구나 그러면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가 비에게 영혼이 있다, 내가 있다 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보자. 아, 요즘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많이 이제 상용화돼가지고 뉴스에도 막 나오고 심지어는 길거리에도 막 다니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발전했냐 하면 지가 알아서 가다가 옆차선이 좀 비었다면 차가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해요. 지 혼자서 운전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고 막 이게 길이 정체가 되면 지가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막 찾아가지고 가요. 빠른 길로 자기 혼자. 이거를 만약에 아, 자율주행차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차를 보면 아니 좀 더 비유를 정확하게 더 실감나게 하려면 조선시대 선비가 타임머신을 타고 딱 지금 여기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자율주행차를 본 거야. 그러면 그 선비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게 그냥 아 쇳덩어리 마차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저 참 신기한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 선비는 자율주행차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니까 깜빡이도 놓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그런 건 없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가 센서를 장착을 해서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지가 필요한 동작을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영혼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나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에는 내라는 게 없는데 왜 우리들 각자는 내가 있다는 걸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할까? 요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시계가 있다. 그러면은 시계를 이렇게 봐. 아, 시계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계가 있네.
그러면 뭔가 이 시계를 지금 보고 있네. 그게 뭘까? 그 시계를 보고 있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아, 내라는 게 있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제가 지어낸 내가 혼자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가 12연기고 12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지는가? 그것은 대상을 바라보고 아 여기에 뭔가 있구나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게 바로 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라든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 자체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뭔가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게 내구나 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연가전의 첫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사대육신 의지하여 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니까 내라는 게 따로 있고 이 육신이 몸뚱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우리가 비를 보면 넓은 바다에 가득 차있던 물들이 수증기로 증발을 해. 그때는 수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이것이 모여서 땅으로 떨어질 때는 비가 되고 이것이 모여서 흘러갈 때는 시냇물이 되고 이것이 또 모여서 더 크게 흘러갈 때는 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물이에요. 그냥 다 물입니다. 인연이 조건이 이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수증기가 되고 그죠?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구름이 되고 또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비가 되고 또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냇물이 되고 그게 또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게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연이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수증기 따로 있고 구름 따로 있고 비 따로 있고 냇물 따로 있고 강이 따로 있고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 각각이 따로 있어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갖춰지면 비도 됐다가 강도 됐다가 바다도 됐다가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비가 따로 있고 구름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몸뚱아리가 따로 있고 여기에 시계가 따로 있고 카메라가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한 세상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니 허망하기 그지없네. 그러니까 비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구름이었는데 구름이 사라지고 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비가 사라지고 시냇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허망하게 짝이 없는 거지만 그거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집착 말고 참된 도리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친견하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육신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인연 따라 모였다가 조건이 갖춰지면 비가 됐다가 조건이 갖춰지면 강물이 됐다가 조건이 갖춰지면 바다가 됐다가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마라. 왜 여기 있던 비가 어디로 가고 강물밖에 없냐고 한탄하고 애석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착이란 말을 좀 고민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막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항상 애를 옆에서 잘 보살피고 잘 챙겼어요. 애가 필요할 때는 엄마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거는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에게 집착을 할까? 집착할 이유가 없죠. 내가 조금이라도 아쉬운 게 있으면 엄마는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하자면, 물론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가정을 하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언젠가는 내를 버리고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고 어떤 엄마는 애를 키우는데 자기 볼 일이 있으면 애 놔두고 혼자 몇 시간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뭐, 엄마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없을 때 혼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지를 항상 챙기는 거예요. 왜? 혹시 엄마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불안한 겁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 이건 내 거야. 아끼고 챙기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이 없어질까 봐, 나의 손아귀에서 사라질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집착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뭔 이야기냐면, 집착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집착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게더 문제다. 오히려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이제 계속 뭐 스님 법문도 하고 독경도 하고 맨날 뭐 집착하지 말라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아, 맞아. 집착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아직 중생심을 버리지 못해서 집착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집착하는 거 물론 안 좋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더안 좋은 겁니다. 집착을 한다는 것은 뭐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변화하는구나. 이것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 변화의 진리, 무상의 진리를 이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부처님 진리로 가 있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뭐 집착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큼, 그만큼 더 우리는 그 부처님 진리, 무상이라든가 무아라든가 이런 부처님 진리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 또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항상 집착하는 마음을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아, 내가 인생의 무상한 진리를 조금은 그래도 좀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아, 내가 이만큼
무상의 진리를 그래도 조금은 내가 경험을 하고 있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더 깊이 부처님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오늘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신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이 육신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아까 이야기한 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비율을 잘 생각해보고, 또 자율주행차가 혼자 막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라는 게 흑개비 같은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부분,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비가 내 구름이 됐다가 비가 됐다가 시냇물이 됐다가 강물이 됐다가 이렇게 막 모습 변하는 물의 모습, 그 물이 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온 육신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그런 비의 모습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가셔가지고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상상을 하고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 무아의 진리가 있다. 네.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